안녕하세요. 우리 학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테일러 기타 신모델, 2022년 신모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AD22E 마호가니 모델인데요. 외관이 범상치 않게 생겼죠. 자, 이 모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테일러의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테일러 200번대하고 300번대 가격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앞서 설명드린 7로 끝나는 그랜드 퍼시픽 플롭 숄더 드랜덤 바디가 있고, 이런 형태의 그랜드 콘서트, 테일러에서 풀사이즈 중에서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랜드 콘서트 사이즈를 볼수 있는데, 이두 가지 바디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작은 그랜드 콘서트 형태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자, 외관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다 마호가니 목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호가니 목재로 유명한 악기들, 뭐 마틴의 00015, ME나 00015SM 뭐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런 형태의 마호가니하고 이 테일러에서 나오는 마호가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운드적으로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테일러에서 해석하는 방식하고 마틴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분명히 테일러에서 해석하는 방식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미국산 올솔리드 모델답게 정말 꽉찬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관에서 뭐 보시면은 좀 수수할 수도 있는데, 이 시리즈의 피니쉬가 전체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틴에서 나오는 그 마호가니 모델들도 다 무광 피니쉬로 전체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광 피니쉬가 마호가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쉐입이, 그랜드 콘서트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바디 쉐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주감이 정말 편하거든요. 이렇게 딱 안았을 때폭 안기는 게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바디보다는 좀더 안기는 게 있어요. 이 안았을 때이 연주감 같은 거는 정말 편합니다. 이게 바로 그 GC 그랜드 콘서트 바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디 쉐입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칼립투스 핑거보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AD27E 모델은 스트링이 니켈 브론즈 형태의 다다리오 스트링이었는데, 이 악기는 일반 포스포 브론즈 스트링이 쓰여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악기는 사운드가 정말 반응성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큰 형태의 바디랑은 치고 나가는 뭐 속도감 이런 게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응성도 굉장히 좋고요. 마호가니 특유의 따스하고 내추럴한 질감 같은 게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악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악기 자체도 뭐 굉장히 가볍고 잘 만들어진 악기, 그리고 ES2 픽업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픽업 사운드 역시 정말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죠. 바로 신모델답게 에어로 케이스 드린다는 점인데요. 자, 이 에어로 케이스 정말 들고 다니는 하드 케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케이스를 마찬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튼튼하고요. 이 케이스는 조만간 다시 제가 제대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에서 야심작으로 출시한 AD22E 마호가니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우리 학기사 검색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거의 다 직접 답변 드리니까요. 꼭 잊지 말고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기사 김성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